저도 못 잡았어. 양심과 노력을 갖다 버린 쓰레기네요. 그분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인정. 일단은 머리 잡았고, 그거 머리 목 잘린 사람, 목 잘린 사람 잡았고, 그리고 지금 썩은 자 잡았고, 그럼 남은 애가 철왕, 옛 철왕. 철왕만 잡으면 돼요? 음, 그다음 다음 스토리 진행하면 돼요. 참, 그리고 이거 갑바를 강화해야 하나? 저걸 롱소드도 강화해놓을까 이참에? 아 잠시만, 그거 노가다보자 그냥. 그 뭐지? 그 방패. 아! 저거 안 잡았다. 뭐요? 젤 돌아가서 거미새끼. 아씨, 거미새끼 꼭 잡아야 돼? 네, 이게 스토리.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저거지 뭐. 양심 같은 거 없다. 나는 난 돈만 벌면 된다 이거지. 그냥 그 사람 졸지. 돈은 벌은 그 정도로? 못 벌게 몰라요? 아니다, 조회수니까 나오긴 하겠다. 천소리 필요하네. 하... 반대로 저 같은 경우 지나친 억울을 안 하기 위해 개지랄을 했다가 오히려 수입이 없어 그죠? 양심적으로 하겠다고. 솔직히 선정적인 짤도 그래서 하나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있는 뭐지, 선정적인 장면은 그냥 씀. 선정적인 장면은 안 썼는데 문예부로 했잖아. 아 맞아, 그런데 문예부가 뭐 선정적인 장면이 있음? 선정적이진 않죠. 그나마 요즘 한 선정적인 게임이라면 배우네타 정도? 솔직히 근데 가릴 건 다 가려서 배워냈다. 뭔가 노출이 많을 것 같은데 노출이 안 나와. 볼 게 안 보여 썩을. 어? 허구한 날 머리카락이 그렇게 잘 가려서. 인간 조각사. 에이씨, 철왕이랑 젤도라 남았네. 아 잠시야, 그 거미 잡아야 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씨, 거미 잡으러 간다 했지. 나 왜 여기로 왔지? 아 문예부 아시는구나. 네, 문예부 이미 방송까지 다 해도 유튜브 올라가 있어요. 아, 아이템 먹고 가자. 바로 죽은 거야 지금. 탱탱머리님 그때 오지 않았나? 아 잠시야, 근데 그게 어디였더라? 그 거미 있던 데가? 젤도라인가? 휘석가 젤도. 아, 나 길 기억 안 나는데. 다시 뛰어야 하나? 아, 맞아. 거미줄을 잘 타면 됩니다. 아, 진짜. 거미줄. 스파이더맨. 어디서 뭐가 튀어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이쪽으로 가면 그 거미 새끼들 있지. 아씨 맞다. 카이저 쟤는 방송 후원해주는 애들이 더 심각하네. 아 그 카이저 누군지 알아? 그 핵쟁이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분. 그 분은 아니에요. 그 새끼. 그 놈이. 어 나 쟤 진짜 심각한 게 발음 좀 고치지 진짜. 아니 그것도 그거고, 싱글을 먹고도 계속 새로 계정을 팔더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발음 진짜 미쳤다니까. 와. 한국어 진짜. 와 초등학생도 저렇게 뭐 발음 못하진 않는데 교육 제대로 못 받았나.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발음이. 아 잠시만, 내 방송에서 이거 딴 스트리머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와. 올릴 거라. 와우, 그분만 3레벨 뭐 테이크 쓰는 거 봐. 와. 일단 이거 예, 여기 녹음 자르죠. 여기 있는 부분 자르죠. 예, 녹음. 이것만 자르지 몰라. 욕먹을 거는 여기 먹어야지.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설마 귀찮으시다고 여기를 풀로 넣어버리시면 안 되죠? 넣을 거임. 잡혀가요. 왜요? 예,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단체가 잡혀갑니다. 뭐 우리가 뭘 얘기했어?
없는 얘기에서 우리가 아니면은 뭐 아 근데 핵을 대체 왜 쓰는지 아 좋다 꽤 가자 거미들아 너무 욕먹은 것까지 그렇게 욕먹은 것 같아 아마 크레이저가 나면 뒤에 야 그래도 최고야 최고다 크레이저가 아마 크레이저 잡고 나면 누가 나올 텐데 아 기억도 모르고 욕 그거는 뭔 거미가 그거는 좀 진행 후 진행 네. 후에 거미 양쪽임 앞뒤로 대가리 앞뒤 거미 아 저기 뒤에도 대가리 있음 예 아야 이쪽 좀 보자 야 이쪽 좀 보자 그러네 둘 다 앞자리 레이저 쏠 때 바로 뒤져가 뒤져 근데 지금 에스피온밖에 마신지는 많으신데 그렇다 아니 진짜 싸움은 못하고 그냥 아. 후들겨 마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맞아? 아 잠깐만 대충 감 잡았는데 이제 쪽도 맞았네 뭔 일 있나요? 그러게요, 뭔 일 있었음? 뭐지? 나 순간 기억이 없어짐. 뭔 일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없네. 님들 뭔 일 있었어요? 유다 형이랑 만났어요. 아, 이거. 자, 이거. 유다의 양, 뭐 얼굴 자주 보고 좋지 뭐. 어, 잠겼잖아. 그쵸? 지겨울 정도로 만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쪽은 그래도 핵이 되도 만나네. 옛날에 그 핵만 안 당했습니다. 말레 투기장 가면은 핵 많아요. 다행이다, 말레브라. 아, 그 말레 투기장에 카페가 못 들리니까. 나 핵 한 번도 못 봤어. 자, 이제 아무리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자, 이 새끼. 하, 진짜. 한 명 잡으면 먹을 것도 많이 뭐 빠르게 쪽 잡고 갈려 했지만 실패했네. 그거 줄걸요? 어. 한 명 잡으면 인간 조각상 무조건 줄 건데, 웬만해선. 예, 네, 그건 봤어요. 아, 잡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한 번. 귀찮아서. 자는 것보다 개, 내 사다리에 맨날. 매달려서 줄 것이네. 근데 왜 이렇게 할 게임이 없지? 박선수한테요? 콜라? 콜라 걸읍니다. 인정. 걸으면 걸러야 돼. 인정합니다. 이거 문 부숴놓으면 다시 안 열어도 되나? 아니요, 그거 다시 리진할걸요? 정말 쓸데없는데 상대는 똥콜러라고 상대방 아이 유저 엿먹이기 개꿀 아 잠깐 이놈의 거미들 다 쓰네 맞다 아 여기 거미들 넣었대 월드에드워 투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난 콜오브를 이미 모던워페어 3까지만 하고 적었어 아 근데 솔직히 블랙옵스 원은 살짝 2는 진짜 해보려고 친구 계정을 해봤는데 진짜 인자기로 나 진짜 그때가 제일 슬펐는데 아 이거 거미들 개짜증나네 아 우리 봐야겠다 비누맨? 비누맨? 아예 어 비누 아예 저 뭐야 어 맞아 비누누나 비누맨 죽었을 때 비누맨 안돼 죽지마 소프 소프 하면서 비누맨 누구예요 그게? 있어요 이름이 소프라는 놈이 있어요 뭐 월드워크요? 아
아니야 아니야. 와. 모던 어페어. 피가 너무 없어서 병사한테 죽었어. 와우. 진짜 원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투에서는 이제 또다시 투는 간접 주인공이래. 문예부는 어떠세요? 빈지님 말고요. 스파크님 문예부 해보세요. 재밌어요. 문예부 문예부 근데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합니다. 사실은 그 뭐냐 스쿨데이즈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그냥 할만했어요 저는. 네 솔직히 난 저렇게 미연식 게임 저런 거 안 좋아. 문예부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솔직히 너무 볼 거 없긴 했어요. 그냥 나는 그래서 회차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것만 좀 집중하고. 근데 말은 들을 게 많아. 까놓고 말하면 말은 들을 게 많아서 말을 하는 게... 게임이니까요. 입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전쟁 게임 되게 좋아. 컴포즈 윈도우 옛날에 전쟁 게임 가장 재밌었지. 눈으로 읽으면서 포럽... 하는 게임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되게... 포럽이 진짜 좋다. 3 그거 뭐 저거 때문에 막혔다고 했던 거 같아. 뭐 때문에 막혔지. 그래가지고 3 자체를 아예 뭐지? 검색창에 아예 안 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도요? 일단 그래도 안면서 봤다. 씨. 막 보면 옛날에는 그냥 보면 콜 오브 듀티 1, 2, 3까지 아니 2까지 나오더니만 갑자기 3 안 나오고 모던 어페어가 나왔죠 갑자기. 순서가 뭐지? 근데 블록옵스 2는 대박이었는데 3는 욕 되게 많이 먹었어. 대체 뭐 때문에 그냥 그때 괜찮은데 그 그래픽 같은 거나 그런 거. 약간 뭔가 안 좋은 걸 넣었나? 몰라요. 솔직히 설마. 까놓고 말하면 콜오브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까놓고 모던 웨페어는 2까지는 괜찮았어요. 3에서 개막상 안돼 고스트 안돼 로치 하면서 2까지는 괜찮았어요. 내분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 마카로프가 갑자기 뜬 것부터가 뜨다가 완전 죽겨 먹었어. 그 뜬금으로 나와요 학살하고. 아니 아저씨가 왜 거기서 나와요 하면서.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아저씨 거기 테러하고 끝냈잖아요 하면서. 테러하고 끝났지. 미국 침공하게 만들고. 거기서 좀 살짝 망한 감이 있는데 후반에는 그래도 마무리 되나? 다키스트 던전? 다키스트는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워. 솔직히 보스런 아버지 보스전 빼고는 할만하. 아니 제가 안 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다키스트 던전 그 뭐냐 초반부는 진짜 그냥 지루할 정도로 게임 자체가 그냥 그래요. 근데 후반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보스전만 안 하면은 충분함. 나 저거 다키스트 보스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다키스트 던전은 보스전을 하려고 하는 게임인데 보스전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나 저 다키스트 던전 엔딩 볼 때 개빡쳤었는데 엔딩 안 봤어. 난 아직 초반부만 했어요. 난 보스전 한 번도 안 봤어. 빈젤리 할로우 나이트 한번 하시죠. 할로우 나이트. 할로우 나이트 소다 돌라이? 그리고 소다 돌라이? 할로우 나이트 살려고 했거든요. 소다 돌라이 그거 그냥 씹터 게임이에요. 안 하는 할로우 나이트를 살려했는데 나 이미 있어요. 나 있어 이미. 세일 뭐지? 세일이 끝나버렸어 결제하다가 그것도. 그래가지고 나 지금 뭐지 스팀 월렛에는 그거 살 돈이 있음. 그럼 세일할 때 기다리는데. 나 이미 소드 아트 온라인 있어. 나 그 RPG 게임이어가지고 괜찮겠다 했고 샀더니만 약간 별로야 지금. 아 컴퍼니 오브 히로즈 2는 언제쯤 한글화 해주나? 한글화 하면 바로 살 건데. 아 컴퍼니 오브 히로즈 그 게임이죠. 헤일로워즈 해보세요. 헤일로워즈 재밌어요. 그거 아니에요? 헬로? 그거 스타 같은 거? 그 전설의 헬로? 헬로워즈는 스타 같은 건 아니고 헬로를 이제 아 디자인은 스타같이 할 수 있지. 헬로를 RTS 아 그래 RTS에 가깝다. 헬로 전설의 마스터 치프. 전설의 마스터 치프 한 손으로 전차를 뒤집고 권총 들고 있는 손으로 때렸더니 사람이 죽어나가서 입고 있는 옷의 무게만 500kg. 아, 옷 손인가? 아무튼. 아, 왜 그래요?
레지딕도 총으로 치면은 한방터가 그리고 진짜 저번에 레지딕 봤는데 벽 있잖아요. 아 근데 이번 건 있죠. 툭툭 부쉈거든요. 부수는데 애가 지나가가지고 쳐맞고 죽었어. 아 진짜 황당했어. 아 돌아버리겠다. 에이미. 벽 부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이 턱 살짝 맞고 어이없게 죽으셨네. 아예 제가 죽인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저거 다크솔 꽃이 되셨네. 뭐야 알자님 자러 가는 줄 알았는데 워프레임 하고 있네. 아 이블미디는 가격이 조금 세가지고. 아 근데 기본적으로 플스 저거 뭐지? 그거로 나오는 게임? 그거부터 나온 게임들은 다 비싸더라 대부분. 빈준이 근데 어차피 유료 게임 비싼 건 안 하실 거잖아요. 어 비싼 거여도 세일하면 사죠 전. 그러니까 불본도 사고 닭소도 사고 했지. 세일해도 막 3만원 이런 거 안 살 거잖아. 세일해가지고 뭐 한 반값이면은 사죠.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할인 중인 것 중에서 지금 할인 중인 페이퍼 프린즈 있음. 아 페이퍼 프린즈 아 아니다. 너무 고인 페이퍼 프린즈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때려쳤어. 아니 솔직히 유로트럭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어. 유로트럭은 솔직히 아. 너무 할게 없어. 노가리 까는 게임이잖아 그거. 노가리 깔려고 하는 게임이잖아 그거. 노가리 얼마 재밌습니까? 노래 틀어놓고 딱 하면 완전 갓길. 노래 틀어놓고 한 사람 많던데 노래 틀어놓고 다 노래 틀고 하던데 다 노래. 그럴걸요? 안 그럴 사람 없을걸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대중 애초에 유로트럭이면은 뭐 마치 노래 틀어놓고 하는 뭐 운전이니까 아 는게 심심하지 않게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 게임 나 노래 안 트는 사람 못 봤어. 거의 다 노래 틀어. 엄청 옛날 게임인데 엄청 옛날 게임 추천해도 됨? 어떤 거요? 파코 FNU라고. 아 아 알 것 같아. 스토리가 감동적인 게임. 근데 이제 내 그 뭐라 해야 되지 내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야 재밌는 건데 저 그거 고등학생 때 했는데 재밌게 했어요. 아 잠시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아니 안 닦잖아. 제가 고등학생 때 맞을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끝났어요. 아, 작은 거미들 딱히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쟤네 그렇게 뭐지? 적극적으로 안 달려들어. 끝났어요. 또 죽었어요. 걔네 작은 거미들 신경 쓰다가 죽는 것 같아 내가. 와 뭐야? 14만원짜리 14,000을 받네. 그럼 반값이 전 50개 정도 돼서 할인 때 아니면 살 게 없네요. 어 나도 근데 솔직히 스팀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많긴 하다. 오버로드 아니 오버로드 라이징에 아니야 왜 그래도 재밌게 했었는데 나 그리 렛 하면서 겁나 해야 돼. 애들 귀여워. 님들 지금 게팅 오버릿이랑 비슷한 게임들 보다가 게임 이름이 딥 다크 파이트인데 아, 네. 그거 봤습니다. 아, 그게 뭔데요? 이해하면 극혐. 네, 안 뭐 반닥돔이 나오고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뭔데요? 어서 말하지 못해 양반들아. 검색하시는 게 진짜요? 빈질님 디시트 해봤어요? 디시트요? 아니요. 네. 디시트 다음에 아. 한 여. 다음에 6명 다 모아서 한번 해보죠. 어차피 모르고 게임 추천 하나 더. 디스 오브 오 마인. 아 그거 있어요. 그 예전에 방송 좀 했어요. 아 디스 오브 마인은 근데 방송용으로는 아 나 근데 솔직히 재미는 있었다 까놓고. 네 재미는 있는데 보는 사람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고 플레이 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랑 살만한데 보는 사람이 좀 지루할 수 있어.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워하면 시청자가 내 하려고 하지. 시청자가 하지 말란 짓만 하는 방송. 저는 이 소우마인 할 때마다 항상 옆구멍에서 무대부터 털고 시작했거든. 아, 저 할머니 할아버지 안 덥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절대 안 덥니다. 저 이불 지스 워브마인은 마르코만 없으면 가든가. 브루노였나? 그 뭐지? 요리사. 예, 네, 요리사. 이마 어떻게 처리하면은 최소한 돈이 모자랄 일이 없어. 웬만하면. 네? 브루노 엄청 좋은데요? 아니, 담배를 얻어보면은 홀랑홀랑 혼자 어? 다 피워버려가지고 브루노, 브루노는 담배 안 줘도 돼요. 아니, 지가 피워. 아니, 그니까 그니까 담배를 바로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바로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실제로도 바꿔버리면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니까 이게 갈수록 담배 같은 건 싸지고 식재료가 엄청 비싸지거든요, 겨울 오면서. 그래가지고 무조건 식재료로 다 바꿔버린대요. 통조림 같은 걸로 바꿔서 이제 교환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냐. 담배를 그냥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 담배 끼고 싶다 이런 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네. 그게 다른 담배 피는 캐릭터들은 담배 없으면 갑자기 막 패닉 걸리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거 갓캐릭이야. 말만 계속 담배 피고 싶다. 이럴 때 담배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 리틀 나이트메어. 아, 뭐야, 제발 거미들. 아니, 거미들 잡으면 답이 없네. 리틀 나이트메어 비싸가지고 못 썼어요. 세일 안에서. 전 없을 때라. 리틀 나이트? 나이트메어? 그 반값 세일 중이에요. 지금 꼬맹이가 그리고 지금 게임이 너무 많아. 까놓고 해야 할 게임이 너무 많아. 돈은 없고. 단체로 아크 서바이벌. 아크 서바이벌 세일할 때 할래요. 단체로. 저는 생각이 있어요. 아크 서바. 저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세일하면 살 수 있거든. 6만원 세일한 제 값은 너무 하거든. 아, 나 진짜 해보고 싶어. 나 단체로 아크 서바이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단체로 할 그거 있으면은 저도 합니다. 아, 아크는 할 만한 것 같아요. 회장님은 자체 사람이 있으면 한다고. 아, 마인크래프트 매더이는 솔직히 말해서 나 따라 살 것 같아. 매당님 사면은 아마 푸치님도 살 거고 나도 살 거고 이렇게 다섯 명 최소한 다섯 명 되는데 거기서 할 사람들이 좀 있을까? 이제 빈질님도 방송을 아크 서바이벌로. 아, 근데 아크 서바이벌 방송 물량 뽑기가 지금 좋은 게 할 게 많아. 아, 할 게 또 많고 잃을 것도 많아. 거기 실수했다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이작이랑 저거 뭐지 마인크래프트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방송을. 아이작은 솔직히 방송. 아, 그러세요. 못 뽑겠다. 아, 그러. 아이작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나도 애프터버스 플러스 나오고는 못해먹겠어가지고 때려쳤거든. 게임이 개. 저는 애프터버스 플러스까지 아이템 다 외웠는데. 저도 애프터버스까지는 다 외웠는데 애프터버스 플러스는 답이 없어. 나 플러스까지 다 외웠어. 아, 근데 아크는 솔직히 최적화만 하면 완벽한. 옛날에 그 게임 샀는데 코난. 남방. 나 그거 너무 불쾌하면서 아크랑 똑같아서 너무 괜찮다 했더니 와 더 심해. 아니 그 게임인가? 그 생존. 예, 그 비슷한 거 생존. 더 심해 그거. 지금 해적구가 진짜 개적구야. 너무 심했어. 아 진짜, 아니 거미 시켜 진짜. 어떨 때는 세고 어떨 때는 약한 이번 텐디가. 아, 어크 유니티 계적화. 아,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다시 해보니까. 하... 씨. 아니 저거 이제 신경을 안 썼다가 이제 다시 신경 쓰려니까 더 힘드네. 우리 아무래도 빈절님의 집중력을 높이기에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이죠. 아니 조금 도움이 될 듯한 얘기를 해줘요. 닥터 얘기나. 닥터 얘기를 한다고 그 도움이 될까요? 네, 최소한 머리는 좀 덜 굴림.
거코와 지오코다. 아 진짜 못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솔직히 한 대 남기고 죽어 그게 억울해가지고 씨 저걸 서두르고 있는 게 없잖아 있긴 한 근데 나 게임 사놓고 아는 게임 되게 많은데 근데 솔직히 스팀 저거 라이브러리 보는 맛이야 다 안 해도 뭔가 라이브러리 보면 아 든든하다 할 게임이 없네? 그럴 때는 무료 똥 게임들을 하면 돼. 빈질린 스카물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데요? 문명 3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 문명 3는 지금 6까지 나온 시점에서 옥수수를 주지 않으면 폭탄을 떨어뜨릴 것이야. 저거 뭐지? 모든 DLC까지 다 사버렸는데 중요한 거 몇 판 하나.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몇 시간이야. 하면은 그치 하는데 안 키면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쪼달려. 명을 까놓고 그거 그냥 좀 지도 좀 작은 걸로 하면은 괜찮아. 옥수수를 주지 않으면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야. 진짜 초대형으로 하면. 한 판 끝냈더니 하루가 끝나 있는 경우도 있죠. 난이도 신난이도 열어놓고 초대형하는 이건 진짜 오래가요. 제가 분명히 두 마리 시작할 때 방송을 보고 보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자려고 보는데 아직 방송 중. 아 근데 진짜 근데 다 잡았나? 신난이도. 죽는 거 되게 많이 죽었어. 시작부터 개척자 일단 여러 마리 일꾼 여러 마리 군사가 무슨 섭대가 되는 거지? 나 한 부대인데 방어가 있네. 방어 왜 금이 더 나왔냐? 못나게 다 내년에 나와요. 오래지? 오래니 오래 전 쓰지? 18년이네요. 어쌔싱크리드 신디케이트 해보고 싶은데 영국 배경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 마인드입니다. 모든 걸 총으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그 게임. 마운틴 앤 블레이드도 재밌는데, 근데 그거는 방송하기에는 좀 실력이 돼야 돼. 저기요 나 일단 헷갈리거든요? 잠깐만 일단 프레이자 지금 몇 빈? 10트 이상? 솔직히 아닌가? 가다가 죽은 게 10트도 안 되고 가다 죽은 것도 쾌라 아니 그걸요? 그거 가다 죽 가다가 죽은 거 아니면 거의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 안 포함하는 사람도 솔직히 아까 한 대 남기고 죽어가지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님들 저 맞춤 추천 태그에 위에 매니엘 3개가 이거 하나는 멀티플레이어 좀 맞춤 플레이어 그거 다크소울 2 그게 아니라 그 태그 같은 거 맞춤 추천 태그 어려움 어두운 판타지 멀티플레이어 아 다키스트 던전 나온다. 지금 나오는 게 데드라이징 다크소울 이거는 민지님이 그 추천 그거 때문에 올라왔어요. 글쎄요. 맞아요. 그 추천 올라왔는데 몇 개. 아싸 아씨 왜 한 손잡이 뜨다. 아 저 거미 계속 나오네. 야 다크 소울 가라. 니가 파킹산 부인가냐. 브레이크 더 게임? 브레이크 더 게임 이건 뭐죠? 아 이거 언제 프레이자 샀나요? 프레이자 샀나요?
바로 나가죠. 다 끝나요. 아 그럼 먼저 자러 갈게요. 농담이고 끝날 거는 같은데 저 조그마한 애들이 자꾸 선발쓰기 하네. 그녀가 죽지 않아. 이거 보고 죽어해 보시지 않아. 포치라이트 해보신 분? 저요. 아, 갓게임을 알고 계세요. 디아블로랑 비슷했던 게임. 아이 토치라이트가 더 먼저 나왔거든요. 물론 2가 디아블로 3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라인딩도 스토리보다 아파서 딸 때문에 다 그냥 다 부수던데. 제발 곱게 죽자. 아 이 도미식이야. 프레이즈가 죽지가 않아. 아니 근데 왜 스턴 대결에 유이왕이 있는 거죠? 타봤다. 아, 맨 마지막 추천이 콜 오브 듀티다. 콜 오브 듀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최근에 나온 거 빼면 다 괜찮아. 콜 오브 듀티도 괜찮죠. 저 배틀필드도 괜찮던데. 뒤는 뽀 빼면 다 안 아니 거미시기도 왜 보스가 죽었는데도 안 죽어. 1대에서 그냥 게임 포텐 터졌고 4에서는 좀 실망감 많이 들어. 그레이트 소울 죽어. 배틀필드 1이 제일 낫지 않나요? 저는 1 때문에 배틀필드를 알았는데 사실 저기 뭐 4는 드러는 1이요? 네 리메이크 예. 되는 1.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제가 말한 게 4가 망하고 옆으로 1에서 가있다니까. 옆 어디?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 저기 저거 아, 하고 뱅가라시. 싶다 벵가라시. 울펜슈타인 사고 싶은데 화토풀이 있음 여기? 근데 솔직히 울펜슈타인도 스토리는 살짝 예 있어 벵가라시한테. 아 저는 저거 좋아해가지고 젤드라 공격에 숨겨진 방 독일이랑 2차전쟁 이런 내용 좋아해가지고. 아 잠시만 왜 몸이 있어 여기에. 그니까 걔 잡으면 돼요. 네? 걔 잡으면 이제 그리는 향나무랑 뭐 결정석 반지 얻었는데? 어둠? 어 몸통 안 보여?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다? 있어야 될 텐데? 왜냐면 이것은 똥콜라니까 또 달라졌겠지. 아니요 그건 안 바뀌어. 그건 안 바뀌. 좀 더 가야 아무리 똥콜라라도 태비치는 절대 안 바꿔요. 뱅글 없었어요? 뱅글 몸통? 없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더 화토뿌림 시작이 화토뿌리 불을 되찾았다. 어? 거기 있어야 될 텐데 벵갈이? 없는데요? 없는데? 아 나 바이오쇼크도 해보고 싶은데. 뭐지? 바이오쇼크는 갓게임이 스토리가 아주 어? 바이오쇼크는 솔직히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스토리가 아주. 기준으로 DLC는 DLC 할 거면은 바이오쇼크 워쪽을 해야 돼요. DLC 할 거. 바이오쇼크는 그거 아세요? 바이오쇼크는 그 뒤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더 쉬운 거. 알아요 그거. 이미 인피니티 제작자가, DLC까지 다 게임 제작자가 원투 만들면서 했던 말이 투 인피니티 나올 쯤에 막 했던 말이 제작자가 뒤돌아보고 있으면 몹들이 천천히 느려지고 그래가지고 네. 유저 보고 그 유저 의도가 제작자 의도가 유저들이 좀 더 많은 플레이와 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기 바란다면서 일부러 그런. 근데 그것 때문에 게임이 너무 쉬워져 버림. 근데 벵가 저기 벵갈 보고 하세요. 아무튼 걔 몸뚱이 없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게임이 어려워. 아 근데 그거는 불가능함. 빅데디 쫓아온 속도가 그 보고 있을 때 너무 빨라가지고. 아까니죠. 빅데디. 아니 근데 그 니플 없다니까? 그 대가 뭐지 대가리만 있던 걔 몸뚱이? 이제 자러 갑니다. 내일 봐요. 메드라도 맞다. 아씨 무석소울 힘들었다. 지구력 이제 체력을 늘면 되나? 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럼 조금만 더 올리자. 아, 아, 힘들었다. 님들 이제 나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만할 거긴 한데 일단 길 좀 알아놓자. 철의 예덕. 아이, 철의 예덕이래. 아, 철 누가 내 철성 가는 거죠? 예, 누가 내 철성. 아, 근데 이상하다. 나 이상한 게 왜 벵갈 몸통이 안 보인데? 그러니까 벵갈 저거 몸통이가 안 보인다니까? 저거 그걸 텐데. 얘 땅 잡아야지. 아 스토리 진행이 그쪽이어서 그런가? 원래 저기 나중에 가면 있었까 이제. 몰라. 아이고, 몰라 나도. 이제 그만합시다. 빈질니 스토리인데 뭐. 나 힘들어 죽겠어. 스토리는 뭐 나중에 회차 높아지면 그때는 하면 되지 뭘. 게임 종료. 일단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빽.